매년 이맘때가 되면 인근 주민들은 유독 바빠집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넓고 평평한 작업장. 이곳에서 이 계절 한철만 허락된 바다의 귀한 손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깨끗하게 세척하고 있는 이것은 피꼬막이라고 불리는 피조개입니다. 여기서 피조개 선별하게 해서 선별장, 선별장. 지금이 제철인 피조개는 4월까지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는데요. 풍부한 헤모글로빈 때문에 조개살이 피처럼 붉게 보여서 피조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든 패류는 추울 때 이렇게 차가울 때 제철인데 살이 통통하니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저울 때인데 특히나 피조개는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식을 시작한 피조개. 특히 남해안 일대에서 수출도 많이 하는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피조개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잡히지만 제일 크고 맛있는 건 바로 이맘때입니다. 이렇게 빨리 골라야 돼? 아, 빨리 해야지만 물건이 빨리 갈 수가 있지. 모든 해산물이 그렇듯 피조개 역시 선도 유지를 위해선 속도가 생명.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조개 잡이에 동원되는 인원만 해도 총 12명. 선별 작업은 보통 여성 작업자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세척한 피조개를 망에 담습니다. 이때 피조개 한 자루의 무게는 약 12kg 남짓. 어부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피조개는 전국 각지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배 뜬다. 배가 또 들어와. 육지에서 배로 20, 3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피조개 양식장. 바닷속 뻘에 새끼조개인 종패를 뿌려서 약 20개월간 키운 후 수확을 하는데요. 바닥을 긁어서 그물로 잡아올려 피조개를 수확합니다. 시간 작업하세요? 못해도 한 8시간 이상 작업을 한다고 봐요. 최하 이제 8시간.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조업. 이 한철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선별 작업 역시 마찬가지. 강추위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고되지만 버틸 수 있는 이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추세요? 제 속에다가 장갑을 끼고. 또 고무장갑 끼고, 또 끝장갑 끼고, 장갑을 지금 세 칼날을 쪘어요 지금. 세 칼날? 그래도 시덥지 않으세요? 네, 약간은 시려워요. 여기까요. 너무 추운데 또 이거. 여기까요. 이 작업장에서 이렇게 거들어 먹는 거 처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 인파요, 인파. 피조개를 세척하기 위한 물이 기계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드름까지 달린 상황. 힘들 법도 한데 도리어 귀한 구경이라도 하는 양 웃어넘깁니다. 다들 신기하신가 봐, 고드름이. 신기하죠. 어렸을 때 보고 이런 거 좀 구경하기 힘들었네. 여수에서는 특히 이런 거 구경하기 힘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온 여수. 이럴 땐 온 손을 녹이는 것이 필수. 온 손을 녹아야 이해를 하거든요. 손 들어, 손 들어.